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온 맘 다하여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시공간을 초월하시어 이삼스라를 능히 살리실 성령의 충만함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주 근대 대신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성취될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리고와 같은 문제 앞에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성 시대 앞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희들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웨이메이커 되시며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미라클 워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프라미스 키퍼, 어둠 속에서 밝은 빛 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창세기 3장 현장에 우리를 알곡으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현장을 보는 복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현장과 237의 빈 곳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벗어야 할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예틀을 매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세트를 매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 불신자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237나라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본당 헌당과 237 복음을 하는 언약적 비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본당 헌당을 위해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원리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당 헌당을 위해 진행되는 작정헌금 1인 1구자 미리 드리기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렸다는 다윗과 같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며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과 가정에 하늘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고 237나라 살리는 최전방에서 24시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며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해와같이 빛나는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의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서밋의 자세를 갖추며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의 병든 자를 살리며 상단체를 살리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복음 가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복음화의 치유와 서밋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기도가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 영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적 전도자 당혜정 목사님과 만남의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교회, 복음을 향한 목사님의 우리는 저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체험하신 하나님을 저희들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원교회가 걸어온 길, 걸어갈 길이 우리와 우리 후대, 우리 가문이 걸어갈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께 매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갑절의 영감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본당 헌당과 그 이후의 예원교회 선교의 새로운 역사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 보좌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중심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며 저희들 앞에 있는 모든 막힌 문이 열리며 치유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함께하는 렘넌트 위원회 교사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렘넌트 위원회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강사로 나서는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교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언약과 비전의 말씀을 전하실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대교구별 원니스 소통의 시간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원교회 교인 전용 어플 스마트 요람 안내입니다. 휴대전화에 스마트 요람을 설치하시면 개인 헌금 내역 관리를 비롯해 온라인 헌금 봉투, 교인증, 공지사항, 성도 검색, 청지기 등의 기능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예원교회 스마트 요람을 검색해 설치하시면 본인 인증 후 개인 헌금 메뉴에서 헌금 내역과 온라인 헌금 봉투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11조 헌금 봉투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 예배 재개 후 행정실을 방문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속에서 오는 18일부터는 좌석수 10%까지 현장 예배가 허용됩니다. 이에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비롯해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정규 예배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렘넌트, 전문기관, 다민족 예배는 기관별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가 조속히 종식되고 완전한 현장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헌당을 위한 작정 헌금 1구좌 미리 드리기 퍼스트 무버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70명의 퍼스트 무버가 작정 헌금 중 10억 원을 1월 안에 드리기로 하는 등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기도 속에 1인 1구좌 미리 드리기에 동참하시어 본당 헌당의 축복을 앞당겨 누리고 237 복음화의 응답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주일 헌금 11조, 237 서밋 헌금, 감사 헌금 등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 계좌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기존 헌금별 전용 계좌번호도 온라인 헌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헌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운영실 수입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장로회 신년 할례 예배가 지난 10일 커버넌트 홀에서 열렸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예배에서는 장로회 기도회에 이어 담임 목사님의 권면 말씀과 축복기도 그리고 케이크 커팅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만 의지해. 세상에 의지할 것 많이 있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성공을 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성공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한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이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이 꼭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하세요.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생명을 누립시다. 자, 이것을 말씀 가지고 성장과 변화의 주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상에서는 신중년 소외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외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눈길을 끌었는데 집집마다 소 네 마리를 키우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소를 키우면 되느냐? 첫째 소가 내가 저 소입니다. 내가 저 소. 두 번째 소는 당신이 맞소. 세 번째는 당신 마음대로 하소. 마지막 소는 나를 용서하소라는 네 마리 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같이 있는 시간들이 전에보다 더 많아지니까 부딪힌 일들이 많아요. 주로 상처를 어디 받느냐? 주로 가정에서 받아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는 서로 조심하고 예의 지키고 긴장하니까 그렇게 큰 실수를 안 하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가족 보는 순간에 막 그냥 내 거니까 그냥 내 소유니까 우리 가족이니까라고 생각 들어서 긴장을 푸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니까 가정이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영 가족들 다 이 올해 네 마리 소를 잘 키워가지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참 재치가 있는 표현인데 자, 이 모든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 네 마리 소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내가 복음 체질이 되면 내가 완전 복음 체질이 되면 어떤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의 수용력이 뭐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끊임없이 일곱 번씩 일흔 번도 용서하라. 이 말은 무한대를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나중심의 체질이 남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 갈등 많아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힘들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전부 다 나중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중심. 그래서 완전 복음 체질이 되면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I am okay, you are okay, everybody's okay. 나 살고 너 살고 우리 서로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완전 복음 체질. 아멘.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다양한 환경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자 이런 완전 복음 체질이 더욱더 이런 시기에 돼야 돼요. 완전 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매주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가 소개되고 있어서 흔히 천국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천국장 됩니다. 천국장이라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자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할 때 미래적인 의미보다는 현재적 의미가 많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천국 하면 아이고 죽어서 천당 가야지, 천국 가야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 부모님이 계신 그곳. 그런데 그 의미는 막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보다도 성경에서는 현재적 의미로 천국을 말을 더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세 마디로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려운 말이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신명이 하나님 나라 되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 나라 없어요. 지옥이지, 지옥. 생지옥이지. 맨날 갈등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신명 속에 그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 이미 뭐요? 천국 임한 거예요. 임할 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해 있어요. 천국이 임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축복, 이게 사실적으로 맛을 봐야 됩니다. 아, 우리가 킹덤 오브가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왕이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천국을 누려야 돼요. 이걸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쇠고랑을 차고도 천국 누리니까 바울이 찬양하잖아요. 이게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짜증날 일이 더 많은데, 화날 일이 더 많은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하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보다 환경이 100배나 더 안 좋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천국 누렸다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세례원이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 하는 말하고 달라요. 나 예수 안다 하는 말과 달라요. 예수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는 거는 귀신도 더 잘 알아요. 불신자도 알아요. 성주 선임도 성경 네 권이나 읽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읽었지만. 그런데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의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시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자, 오늘 살펴볼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핵심인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도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어도 성장의 응답이셔야 됩니다. 생명은 못 말립니다. 생명은 못 말려. 생명이 있으면요, 뭐 어떤 방에도 못 말려요. 여러분 한겨울에 지금 이렇게 추운데 눈이 오지요, 빵빵 얼지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봄이 되면요, 거의 아주 가는 그 보잘것없는 푸른 포기도 땅을 치고 올라오는데요, 꽃 한 송이가 길거리 덜에 피는 그 꽃들이요, 치고 올라와서 꽃이 피기까지는 그 과정이 50까지 싸워야 돼요. 그 밑땅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방해가 많아. 그걸 치고 올라와서 딱 꽃을 피워. 그 약한 게 왜 그래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지만 못 말리는 생명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봄이 되면 저는 신기하고 놀라워. 어떻게 이 연약한 것이 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이걸 뚫고 땅땅 얼어있는 그 딱딱해진 그 치고 올라오느냐 얘기요. 그래서 과학자들, 그럽니다. 생물학자들이 50번의 그 이 고통을 거쳐서 올라온 풀들이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 하면,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 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이 언약 공동체인 교회,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변화의 주역, 이 변화의 주역으로 늘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2021년도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성취에 이 응답을 체험하는 성장과 변화의 주역으로 서란, 누가 하겠지, 뭐, 누가 하겠, 내야 뭐 믿음이 약했어. 뭐, 나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와 성장의 주역이라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시키는. 자,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2021년도에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성장과 변화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성장의 대명사입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자, 예수님은 겨자씨를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설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가장 적은 것을 말할 때 표현이 겨자씨만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겨자씨만하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곳으로 옮겨라, 이 산을 명하여 저걸 옮겨라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믿음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겨자씨 하나.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처럼 작은 것을 가르쳐 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 거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서요. 가서 겨자씨가 이게 차 가는 길거리에 우리나라 가로수처럼 서 있어요. 겨자씨래요. 안내하는 분이 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훑었어요. 이렇게 몇 개를 훑어가지고 이 가방에 넣었어요. 왜? 우리 교인들 주려고. 그래서 이 겨자씨를 훑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를 불목사에게 주었어요. 이거 가져가서 코팅해가지고 교인들도 하나 나눠줘라. 성경에 딱 붙여가지고 이런 겨자씨만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걸 주라고 했더니 코팅하러 간
부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작아서 코팅이 한 개씩 안 됩니다. 어디 갈까요? 그럼 몇 개씩이라 붙어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코팅해라. 깨알이죠, 깨알이죠, 깨알. 깨알이죠. 그 아주 작은 깨알. 그거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코팅이 왔는데 보니까 한 개씩 못하고 코팅한 게 주로 네다섯 개씩 되어 있다. 네다섯씩. 열 개씩. 그런데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이 계좌시라는 게 제가 직접 제가 가서 다음에 여러분 선교실 가면 보세요. 얼마나 적은가. 콩알이 큰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작은 게다시가 자라면서 평균 3m, 3m예요. 그 평균 3m, 3m로 자라 마치 나무처럼 무성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적지만 아주 작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라게 된다. 점점 그렇게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입히게 된다. 생명이 있는 사람.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딨느냐? 바로 게다시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힘력자, 생명은 힘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계속 자라. 자라죠. 어떻게 알아요? 직분이 달라져. 자라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귀한 직분들을 자꾸 주세요. 자라. 자꾸 자라. 여러분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 저 구역장에 아주 그냥 평신도 생활 쫙 하며 구역장하고 그 다음에 뭐 부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자라 뭐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자꾸 자라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 나이와 상관없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야 믿음. 날마다 자라는 게 정상이요. 자라지 못하면 이제 도태됩니다. 성장해가는 모습, 자라가는 모습, 그것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마치 게다시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가지고 공중에 나르는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를 넘어서, 나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쉬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품게 하는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수준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요? 2, 3, 7 나라까지. 우리는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교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뛰어야 돼요. 가슴 뛰어야 돼요. 우리 정원장, 우리 노원장, 우리 애들 데려와서 아침에 우리 먼저 드리기 이제 헌당헌금 들고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끊임없이 정말 영향력을 입히는 이 의사 세계에서 엘리트 세계에서 복음의 영향을 입히는 복음 맹문 가문이 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자라가는 모습들 점점 자라가는 자라가야 돼. 신앙이 나 장로인데 그런 금방 떠다가는 그날 끝이 거기 있어. 끝. 안 자라. 나 뭐 다 내 부장인데 내 국장인데 내 위원장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자라가라 계속 은혜 받고 계속 자라 선신하고 계속해서 어디까지요? 세계 선교. 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끝이에요. 그 안 잘한다는 증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헌신이 있습니다. 생을 겁니다. 끊임없이 복음 따라갑니다. 교회 따라갑니다. 목사 따라갑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앞뒤도 보지 않고 계속 따라갑니다. 나를 넘어서야 돼. 나를. 내 거 하는 사람은요 못 자랍니다.
자기 문제 딱 걸려가지고 못 자랍니다. 아까워서 못 자랍니다. 헌신 못합니다. 그게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거 없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 선교사님을 내가 내가 오늘 그랬습니다. 선교사 10가정 파송하고 20가정 협력해라. 이 병원 축복 받아가지고 그 두 분이 아멘 하더라. 그걸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사 10가정 파송하고 20가정 협력하고 입을 크게 열라. 아멘. 그래서 자꾸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수준 넘어서 나는 다 자라가니까 걔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 입을 수 있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도와주는 이런 수준.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 수준 될 때까지 계속 가라. 자, 우리의 영적 자세가 이래 돼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뭐 장로 되면 끝인 줄 알아. 장로 탁 받으면 끝인 줄 알아. 그 전에 열심히 했어. 그전에는 막 그냥 열심히 했는데 장로 떡 안수받고 장로 떡 되고 그때부터는 뭐 내 장로 내 하고 끝이에요. 일반 교회들 다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먹어주지도 않지만은 일반 교회는 장로 되는 순간에요. 그럼 그때부터 뭐 힘 빡 주고 그때부터는 뭐 다스리려 그러지. 자라려 안 그래. 그날 끝. 그 교회 난장판 엉망대포잖아요. 안 자라고. 교회 부흥됩니까? 아,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뭐 100년씩 50년씩 된 교회들 뭐 100년씩 교회 잘하냐고요. 조막 그 자리 처박혀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앉아가 저끼리 모여가지고 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촛대 옮긴 거죠. 촛대 옮겨버려. 이 고린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촛대 옮겼다. 옮기는 순간에 이제 종교입니다. 모여와 저끼리 모여서 맨날 찢어 보고 싸움이라고 끝나지요. 네가 놈니 내가 놈니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범사에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이거 다 초월했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핑계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병 걸리거나 건강하거나 하지 않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해석해야 돼요. 영적 해석을 해서 그것을 도리어 모여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성장의 기회로. 제게 청각장애라는 우리 아들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자랄 것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청각장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 여러분 자녀가 그럴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낳았다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심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순간에 그 진단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당시 전필도 목사님 신방을 떠오셔가지고 첫 마디입니다. 아, 집사님 집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군요. 천사 좋아하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셨군요. 천사를 보내주셨대. 맨날 울고 앉아있는데 천사를 보내줬대. 고통 중에 있는데 지나가니까 진짜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아픔이 그 고통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라볼 때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픔이 고통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말씀 잡을 수밖에 없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생각할 수도 없고 오직 이 일이 됩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오직 무슨 오직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막 각인 뿌리 체질돼도 오직. 남편이 괴롭힙니까? 자식이 골통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면 답 나옵니다. 오직 이거로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 자, 237 파수꾼 영적 의사 이 서밋 대사 이것은요 어려움 중에 그야말로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성장의 기회입니다. 도리어 기회라고요. 기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란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신앙에 도움되게 하신다. 영적으로 깨어만 있으면.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신반의했어요. 반신반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꼬라지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저 갈릴리 어부 촌놈들이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은 이상하죠.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들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들을 통해 일어났다고. 학벌 좋고 문벌 좋은 사람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 통해 일어났다니까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갈보리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이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이 그야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그들은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확 터닝 포인트 체인지 메이커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어버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들이 예수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생명의 복음을 현장에도 체험하고 그때부터 나가서 막 그냥 겁 없이 뭐고 예수를 잡아 죽인 그들은 그대로 다 있는데 이들은 이 체험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세상 말로 막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뭐야 3천 명씩 돌아와. 이 명절이 돼가지고 전 세계 흩었던 디아스포라들이 확 몰려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가지고 센터에 서가지고 외치니까 3천 명씩 돌아와. 5천 명 예수를 믿는 역사에 나왔어. 한마디로 죽게 돌아오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람이 잘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수단 잘 쓰고 방법 잘 기획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 되시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지. 잔머리는 쫙 굴리는데 말씀은 없어. 그거 가짜입니다. 다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스데반 순교가 순교 스데반 집사가 바른 말하는데 그냥 말로 복음 증거하는데 그냥 순교당합니다.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처참한 모습, 뭐 세상 말로 개죽음이죠. 돌에 맞아 죽는 그 처참한 그 순교가 뭐가 됐어요? 기폭자가 되었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 세계로 그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기폭제가 되었어. 자 유럽으로 전 세계로 그렇게 보험이 확산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죽었어. 스데반 집사 2000년 동안 스데반 집사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죽음 하나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생명력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운교회 34년 전에 목동에 저희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제 집에서 집사람 화장대를 거꾸로 세우고 종이로 덮어놓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때 개척하는 그날 참석한 사람이 양 장로님 가정이고 우리 지무령 장로 가정이야. 두 가정은 지금도 있습니다. 개척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목동 아파트 그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세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보잘것 없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센터로 중심적으로 선두에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일 우리 장로의 신년 할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원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금 지구촌에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이 메시지와 이 전략은요, 우리 다락방밖에 없어. 실제로 전 세계 우리가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눈을 열고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무도 모임 못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우리 교회 비전 홀에서 지금 매주 지금 계속 막 전국 교사 수련회, 전국 여름 냄들 뭐 집회 계속 온라인 집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이 선포되는 이 현장이 하나님 최고 관심이에요. 최고 관심. 그것이 우리 교회라. 우리 영교회가 계속 응답의 현장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237 나라 살리는데 지금 현장 속에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1, 2, 3 지금 알루트시 응답의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거,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도 응답의 주역으로 모두 다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이 무슨 말이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이 큰 만큼 응답받고 믿음이 적으면 저 응답밖에 못 받아요. 믿음의 이 믿음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자라가는 도다.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또 알고 또 누리고 또 점점 육신을 벗고 점점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딱 만나는 순간에 향기가 나야 돼. 예수 향기가 나야 돼. 어? 향기. 아, 이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야, 이분 만나니까 뭔가 영적인 타치가 되네. 뭔가 감동이 와. 이래 돼야지 완전히 인본주의 쓰고 부정적인 말하고 세상적인 말하고 종교적인 말하면 냄새나 구린내나 영적으로. 아시겠어요? 영적 혼탁스러워. 그 단 금방 진단되잖아. 여러분 깨어있다 하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 하면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자라갈 수 있느냐? 그 핵심이 강단과 원리스예요. 강단과 원리스 이루는 겁니다. 언약적 삶 CVDIP의 삶이 뭐예요? CVDIP의 삶이 한마디로 욕하면 강단과 원리스 이루는 겁니다. 거짓 피우면 안 돼요. 주장하고 변명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실제 삶 속에 이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의 축복을 여러분 개개인이 체험하게 돼요. 아, 점점 육체에서 점점 영적으로 점점 이 땅에서 점점 하나님 나라로 자꾸 비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장하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성장하기를 멈추면 그때야 비로소 늙는다. 그렇게 했어요.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성장 안 하니까 늙어버려요. 우리의 영적 삶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밝히고 있듯이 우리의 그 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이게 성장하는 사람 모습이에요. 계속 성장하는 사람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장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성장 상태입니다. 자라가는 것 해마다 볼 때마다 달라. 사람이 깜짝마다 놀래. 성장되었어. 영계 모든 성도들 2021년 이런 성장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주도자입니다. 33절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고 적은 것으로부터 점점 크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비유 두 가지 중인데, 두 개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 자, 두 비유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겨자씨 비유는 자체 성장입니다. 자체. 지가 자라는 겁니다. 자체 성장을 의미하는 건데, 누룩은 다른 상대를 변화시켜버려요. 누룩은 다른 상대를 변화시켜요. 누룩은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에 밀가루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누룩이 뭐합니까? 밀가루의 성질과 맛을 확 바꿔버려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누룩이 하는 거예요. 적은 양의 누룩,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인데 주위에 많은 밀가루들을 싹 다 변화시켜버려요. 어떻게 바라시면 부풀게 하는 것, 부풀게.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뿐만 아니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다니고, 나 혼자 안 해요. 내가 정말 생명이 있다 하면, 정말 내가 잘하고 있다 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비춰야 돼요. 그게 직분입니다. 직분.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음의 영향을 입은 변화시키는 영적 수준. 그래서 자라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왜? 자, 변화시키는 거니까. 계속 자라갈 거니까. 자라지 않는 사람은 직분 주면 안 돼요. 자라지 않는데 어떻게 직분 줍니까? 자란다는 증거예요. 진짜 말씀의 누룩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못 있습니다. 가만 못 있어요. 내게 말씀이 정말 생명이 있다면 불신 가족, 불신 친척, 불신 동료, 불신 친구 보는 순간에, 만나는 순간에 그 영혼 볼 때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요. 가만 못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체인지메이커,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 속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당당함입니다. 영적으로 당당해야 돼요. 예수님 사람이 빌빌 하면 눈치나 썰썰 보고 그래 살면 안 돼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여러분 자신이 체험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는지 본인이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 아는 거는 귀신도 안다니까. 이걸 체험을 해봐야 증인이 되지요.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떠한지 깨달아 맛보아 할지어다 그랬어. 너무 맛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어. 이걸 해봤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계속 자라기를 원합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쓰임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립바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예수 주제에, 새호랑을 찬 주제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을 아그립바 왕이요 당신과 모든 사람들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는 얘기 지금. 복음의 생명력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자는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금방 지난 말이 아닙니다. 교만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돼야 돼요. 우리 예원 가족들 다 그래야 돼.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반대로 나같이 재수 없고 불행한 인간은 없어. 사단 잡힌 사람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화도 날 수 있고 순간적으로 후회도 할 수 있지만 그거 해질 때가 있으면 안 돼요. 따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나와봐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당당한 이런 고백.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당당하고 행복한 고백, 행복한 삶, 그게 전도예요. 맨날 싸우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후회하고 맨날 불평하는 사람이 전도를 한다. 너나 믿어라 너나. 그러지요. 전도 됩니까? 안 되지. 전도 안 된단 말이 보통 부끄러운 말 아니거든요. 부흥이 안 된단 말 그 보통 부끄러운 말 아니에요. 나 가짜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가 전도 어려워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거 말하는데. 복음이 주는 참된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릴 때 변화의 주도자로 멋지게 쓰임받게 됩니다. 자, 슬램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슬램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슬램을 잃어버린 건조한 일상을 바꾸는데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구가 있는데 그게 참 인상적입니다.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한 문구가 뭐냐?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그렇게 말했어요. 설레지 않으면 유죄라. 두근거리면, 설레이면 무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면서 아주 중요하게 접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요? 설렘이 없다. 설렘이 없다. 그는 성장이 없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말씀을 못 깨달은 겁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더더욱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설렘이 없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고 누구에게 감동을 줍니까? 내가 아무 감동이 없는데. 베드로가요, 이 안전병이께서 내게 부터 내게 주노니 할 때요, 그 베드로의 심령은 엄청난 기대와 설렘이었어요. 설렘이 있으면요, 기대가 생겨요. 그렇죠? 설렘이 있으면요, 이 집중하게 됩니다. 역동성이 일어나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마음에 뭐야, 설렘이 있어야 돼요. 하,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까? 하나님을, 하나님에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막 감동을 받고, 여러분이 말씀, 예배를 통해 설레이는 마음, 예배 드리게 되면요, 이런 마음을 예배 드리는 마음, 말씀 하나하나가 막 계속해서 마음에 막 송이 꿀송이가 더 달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렇다. 말씀이 탁, 아멘, 아멘. 그래서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생동감이 넘치지요. 응답받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대부분 기도를 왜 안 합니까? 응답 못 받을 거니까. 기도 안 하지요. 기도해도 중언부언하고 말지요. 해도 별 수 없으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설렘이 없지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성도는 설렘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죽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설렘. 이거는 주님의 심장이에요. 한 영혼이 죽게로 나를 통해 돌아온다. 그 기대하면서 현장에 가는 전도자 설레이지요.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영적 역생동감 설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주간에 북한에서 제8자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이슈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김정은이 뭐라 그러냐, 한국과 미국을 대하는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강 대 강, 선 대 선, 그런 원칙을 말했어. 한국과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자신들도 강하게 나가고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을 영어로 말하면 티포텟이랍니다. 티포텟, 이것은요 상대가 가볍게 치면 나도 가볍게 친다는 뜻이에요. 정말하면 이는 이, 눈으로 눈으로 대하겠다는 겁니다. 상대가 하는 대로 보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맞대응 전략이지요. 네가 나를 욕해서 내 비방해, 좋아, 내 두고 봐, 너는 죽었어, 일벌을 내가 갚아줄 거야. 이 티포텟입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미국과 이 중국이 무역 분쟁을 돌입하면서 이 전략을 썼었는데 이걸 북한이 보고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계속 무역 전쟁했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고꼬대했잖아요. 둘 다 손해봤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창세기 3장의 세상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안갚음을 해야 됩니다. 악자같이 갈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병신 같아, 바보 같아, 힘없는 것 같아, 손해본 것 같아. 근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은 수용합니다. 바보라도 괜찮아, 힘없다도 괜찮아, 내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살리는 쪽으로 나갑니다. 살리는 쪽. 복음만이 변화와 역동을 일으킵니다. 복음만이 12가지 영적 문제 뒤엎인 세상 현장을 변화시키는 창세기 3장 이전의 상태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아시겠어요? 재창조하는 것, 이거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우리 교인, 우리 예원교사 가족들 노는 게 달라야 돼. 사는 게 달라. 가치관이 달라. 우선순위가 달라. 완전히 달라. 삶의 내용이 다 달라. 불신자처럼 그 살면 안 돼요. 불행합니다. 그러면 늘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생지옥입니다. 종교인들, 불신자들 거의 다 그래요.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전파되어야 허감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 문화가 회복이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생명 가진 게다시와 같이 내가 복음을 가졌다, 예수 생명 가졌다, 그러면 누룩과 같이 성장과 변화, 성장과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늘 내 문제 걸려가지고, 가정 문제 걸려가지고, 환경에 잡혀가지고, 언제 하나님 나라 누리겠어요? 언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어요? 그런 생각 속에 잡혀 그 수준 가지고, 그래가 평생을 산다, 평생을 살아. 말씀 들으면 막 부담스러워. 교회가 부담스러워. 뭐요? 세상에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불신자도 그렇잖아요. 교회 앉아있는 거 부담스러워. 알아듣지도 못하면 한다고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생명 가진데 가진 줄도 몰라. 생명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줄도 몰라. 체험도 못 해봤어. 잘한다라는 걸 느끼지도 못했어. 주님의 심장으로 불신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을 향해서 헌신하겠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최종이 뭐냐? 2, 3, 7이에요. 최종이 결국은 생명구원한데 그것도 땅 끝까지 모든 쪽 속으로 만민에게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에 순종한 그러한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 힘을 합쳐서 이 헌당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지금 오늘도 정무지 선교사는 막 끊임없이 그렇게 인도 파키스탄 막 끊임없이 전 신학교 열었다고 오늘도 막 가져와요. 강산 두고 쫙 그 현장에 목사들, 현지 목사들 명단 쫙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번에 등록 줌으로 지금 강의는 누가 합니다. 쫙 내가 마음이 급해요.
저 파키스탄, 저 인도에, 저 현장에 내가 가서 내가 이 강의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 확 있거든.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 현장에 도와달라고 끌어요. 제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기도하기로. 기도해 주시나 감사합니다. 이런 이렇다 말이에요. 그 현장에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막 보급품 보내주고 끊임없이 싸울 수 있도록 힘주고 그래야지. 영적 싸움 싸움. 변화와 성장. 오늘 두 단어 기억하세요. 변화와 성장. 아멘. 성장과 변화. 성장이 되면서 변화시켜. 그래서 여러분 막연한 교회 다니지 마시고 막연한 예배 들지 마시고 막연한 기도하지 마시고 막연한 의신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정말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변화와 성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성장의 대명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변화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변화의 주도자를 지역 현장을 바꿔놓는 그런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완전 복음 체질되어 절대로 부정적인 어두운 사단에게 잡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주역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삶 속에 누리며 간증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모든 생사복을 주원하시며 사람들을 크고 작게 강하고 약하게 부하고 가난하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한 따위처럼 우리 가족 우리 예원 가족들이 모두 다 이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응답 받으며 말씀이 성취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런 생업 그런 기업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은 어려움 중에서 많은 불평과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청지기들 2021년도에 여러 가지 주님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불평 변명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하여 기어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변화의 주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변동자를 치료하시며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오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237 헌금드린 모든 가정들 이 본당 헌당이 소원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자라나며 마음껏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후대가 이곳에서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언약의 성교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원가족들 모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말씀 성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참으로 변화와 성장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응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언약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강단과 원리스를 이루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성장의 대명사가 되며 변화의 주도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작정원금 일구자 미리 드리기와 237 선교 현장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렇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잡고 예수 생명 유지했으므로 날마다 성장과 변화에 주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과 사회에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직의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랩런트들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